흔히 VVIP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일반 여성이 저항을 하자 눈을 크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눈이 함몰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2016년에 정준영 씨가 몰카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그 시점에서 그들만의 파티를 벌였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액션을 보여줬다.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고 기억했습니다. 그 얘기는 제가 미루어 보건데 경찰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비호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19에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. 술에 취한 일반 고객 여성 고객이었습니다. 그 일반 고객 여성에게 흔히 VVIP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다른 파티션에서 이벤트를 즐기다가 이제 일반 고객 홀로 나와서 그 여성에게 술에다가 GHB를 타고 혼미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급하게 정신을 차렸던 그 일반 여성이 저항을 하자 눈을 크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눈이 함몰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건 역시도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가 들어오고 제가 어떻게 조서가 이제 쓰여졌는지 봤을 때는 그 눈이 함몰되고 했던 사건이 클럽이 워낙 혼란스럽고 부딪히니까 그런 것 안에서 있었던 그 충돌 사고였다. 그걸로 이렇게 경찰 조서가 올려갔던 건 확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클럽 애들이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자신감이 그냥 허언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